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속담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이 아니라 개천입니다. 용이 날 만한 곳엔 당연히 용이 있겠지만 개천에서 난다는 건 그만큼 어렵고 부족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의미니까요. 이젠 개천에서 뱀장어도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척도와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통계 발표가 나왔는데요. 흙수저와 금수저, 교육비에서만 9배 차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미디어 생태계에서 라디오 역시 개천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하고 진지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라디오를 살리기보단 죽이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역시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개천도, 용이 사는 곳도 모두 이 땅, 이 세상이겠죠? 남에게 막힌 세상은 나에게도 막힌 세상입니다.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5월 30일 월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요.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교육을 좌우한다. 그러면 소득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어느 정도 날까요? 오늘 뉴스에 아주 뜨겁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무려 9배나 된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대학 진학, 취업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겠죠. 결국은 부모의 소득이 자식에게 여러 가지 미래를 대물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결국은 이렇게 굳혀지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김영철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득 간 사교육비 격차가 9배 가까이 난다. 이 단돈 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거의 10만 원 차이인데요. 어느 정도실 텐입니까? 네, 이번에 통계청에서 1분기 사교육비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소득을 가장 높은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5분위 같은 경우는 교육비에 6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있고, 네. 1분위 계층은 8만 3천 원 지출하고 있어서, 네. 이게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규 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 이제 학교에 지출을 하는 정규 교육비는 한 7배 정도,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은 한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비가 지출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냥 단지 교육비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경제적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고요. 소득이 낮은 경우는 뭐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필수적인 소비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과다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교육비 격차가 발생하는 건 많은 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네. 그 상당 부분이 이제 사치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로, 네. 지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2009년도 경우에 저희가 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종의 그 소득 간 양극화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네. 당시에 사교육비 지출을 보게 되면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위기를 탈출하면서 다시 한 8배 정도로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 격차는 보다 커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양극화가 어려워지면 이 교육 부문에서 이렇게 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피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모 소득이 부모 소득이 낮으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못 가진다 이렇게 단정은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점점 그 가능성과 기회가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이런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사교육을 의존했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내신을 관리하는 게 수능 이상으로 중요해졌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말하자면 대학 입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따라서 수능과 내신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력을 관리하는 게 시험 점수 이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경력 관리 역시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입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어떤 성취, 특히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큼 정보력과 여유가 없다면 자녀의 대학 진학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의 한국 사회가 사실은 가난한 집 자식, 뭐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말처럼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좀 사회가 원동력이 있었다. 성장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소득차가 학력차로 대물림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좀 안 좋은 상황, 또 경제에도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의 이 정도의 어떤 사교육비 격차나 이로 인한 이제 대학 입시의 격차 이런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네. 사회 통합의 저해는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이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흙수저 논란도 이와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저소득층 혹은 이제 교육 취약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자기 개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또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의 진학도 상당히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우려가 가능합니다. 예, 자 소득 격차에 이은 교육 격차 문제 지금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이 생활 전반의 만족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사실 이 학력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이 행복과도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유명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어떤 냉철한 어떤 반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똑같은 그러한 이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실제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더 행복한가? 네. 이것을 이제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더니 상위권대를 진학한 경우는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54%가 나왔고요. 네. 고졸인 경우는 30%, 중졸 이하인 경우는 23%가 나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미래에 만족 한다는 답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네네. 이제 고졸 이하인 경우는 30% 이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모의 부가 결국은 사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의 부가 자녀의 행복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이 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는 게 아니라 아주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될까 이런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 선진국 41개 나라 중에 한국은 소득 격차 또 교육 불평 등이 한 15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들, 뭐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 또 이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OECD나 유니세프 자료들을 살펴보면, 네. 우리보다 이제 교육 불평등 수준이 낮은, 말하자면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이런 이제 유럽 북쪽인데요. 네네. 이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은 사교육이 없다. 네. 다른 한편에서는 공교육이 상당히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학이 평준화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학 입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이 교육 진학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지 그것이 뭐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네. 그런 이제 검열 체계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노동 시장의 어떤 자원, 우수 자원과 보다 덜 우수한 자원을 가르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업이 채용할 때 그런 대학 간판이라는 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청소년기에 보다 좋은 대학으로 자녀를 진학시킬 수가 있다면 자녀 행복을 상당 부분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이 불평등이 낮은 이제 유럽 복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모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개개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교육이 없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참 부러운데 실제 이렇게 되면 지금 사교육비로 앞서 말씀하셨던 5분위 같은 경우는 한 60몇만 원, 1분위는 8만 원.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노후에 투자를 해도 사회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소비 지출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다음으로 이제 계층 간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오락 문화 부분이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사교육비에 그만한 돈을 쓰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는 오락 문화 부분에 있어서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노후 대비입니다. 우리나라 노후 대비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부담이 되는 요소는 자녀 교육 문제 네. 그리고 자녀의 어떤 이 뭐 혼인 결혼에 따르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노후 부담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노후 빈곤 문제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교육비는 무엇보다 다른 어떤 내수 시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소모적인 지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즉 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 지출이 보다 생산적인 지출로 이어진다면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에 모든 게 귀결돼 있고 또 하나만 풀어도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 차이에 따른 양극화 또 교육의 양극화 이 금수저 흙수저 논란 우리 사회가 극복하려면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방과 후 학교와 같은 형태로 네. 보다 이제 이 저소득층 혹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학교 내 사교육을 활성화시켰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방식이긴 하고요. 즉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저렴한 양질의 사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공교육을 편입시키는 그런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네, 네. 사교육을 공교육을 편입시킴으로써 사교육에 따른 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 경쟁 문화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소해 갈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사실 재수 삼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서성한 스카이 뭐 이런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든 재수 삼수를 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진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교육 지출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 대학 진학 이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지금 그 경쟁이 내려와 있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과열되어 있는 입시 경쟁 문화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현재 대학 간 서열 구조 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 갈 수 있느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혹은 입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간다면 현재보다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대학 서열 구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어떤 개혁이 가능하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교육 대물림 현상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이 개인 능력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라는 것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도 사회도 먹구리 비낄 수 있다라는 얘기 오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를 쉽게 공감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겸 탐구 생활 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지표로 나타낸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5월 제조업은 71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과 동일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의 경우에는 49였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업의 구조조정,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이것처럼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해 기업과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 그걸 지수화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가의 예측이나 계획 등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해서요. 중요한 경기 예측 지표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 계산은 설문지를 통해서 집계된 전체 응답자 중 전기, 즉 2, 4분기, 1, 4분기에 비해서 호전됐다라고 답한 업체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60%와 40%라면 60에서 40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고요. 100보다 안 되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5월 71이니까요. 많이 안 좋은 편이죠. 한국은행 이외에도 산업은행,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도 분기 또는 월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가들을 통해서 경기 전망을 알아보는 이 지수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로는 굉장히 길고요. 영어로는 B로 시작하는 세 개의 스펠링으로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의견 주셨네요. 개천에서 용은 안 나지만 생생경제 듣다 보면 경제에 눈이 트여서 삶의 여유와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 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 자산 노란 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자, 눈으로 보기엔 실제로 오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전국 공시지가에 귀 쫑긋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공시지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낮아서 걱정이던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질 임금 상승률이 뒷걸음질 쳤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우리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날 때가 많은데요.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이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오늘 고용노동부가 농업을 제외하고 표본 2만 5천 곳을 조사해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이 32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4%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한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니까 297만 2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7만 원, 그러니까 2.4%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지난 1월에는 실질 임금 증가율이 5.5%였는데요. 2월에는 4.7%, 그리고 3월에는 2.4%로 계속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급이 오르긴 올랐는데 갈수록 오른 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만 원을 더 받아도 밥값이 15,000원 더 오르면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예, 월 평균 임금 총액이 많은 산업을 보니까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뭐 이런 데인데요. 1인당 745만 6천 원이었습니다.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심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있는 곳들인데요. 그리고 또 역시 연봉 높기로 유명한 금융업과 보험업이 611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천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그리고 또 네.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등도 400만 원을 넘어서 월급 상위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월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뭐 숙박, 음식 업종이었는데요. 이 한 달에 184만 8천 원을 받았고요. 또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뭐 이런 곳이 202만 1,000원으로 하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 치면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도 사실 더 힘들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네, 자 매년 이맘때쯤 뭐 많은 분들 특히나 땅을 갖거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귀 쫑긋하시는데 공시지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이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연비대 좀 걸어내려가면 외곽 네. 전체를 이제 실물로 가꿔놓은 특이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이 중독가 화장품 브랜드죠.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이곳이 2016년 전국 개별 공시지가에서 1제곱미터당 8,310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3%가량 오른 건데요. 네. 이곳은 벌써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져보면 2억 7,423만 원이고요. 이 공시지가대로 이 부지 169 제곱미터를 사게 되면 약 140억 73만 원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2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명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워낙 땅값 비싼 곳이긴 한데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 명동 상권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땅값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시지가 하위 10곳을 보니까 그중에 9곳이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가 무려 83만 9천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명동의 그 가장 비싸다는 곳, 요즘 뭐 그곳 주인이 아주 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했죠?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서 평균 5.08% 올라서 작년 상승률보다 0.4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2008년 10.05% 오른 후에 최고치인데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27.8% 올랐는데요. 요즘 뭐 제주도로 이주하는 분들도 많고 또 중국인 같은 해외 투자자들도 몰려와서 그런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성산 쪽에 신공항 건설 호재도 좀 있었고요. 또 네네. 제주 아라나 뭐 노용 이지호구 같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도 땅값 오르는데 한몫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가 15%가량 뛰었고요. 또 울산, 제주, 경북순이었습니다.
서울은 4% 오르는 데 그쳤고요. 경기와 인천도 3%대 상승률에 그쳐서 이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상승률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이 땅값, 공시지가도 또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 들으시면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시는데 아주 한 걸음 다가서실 텐데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 좀 엇갈리게 나왔다 이런 소식 전해져 있네요. 네, 뭐 대기업의 체감 경기는 좀 나아졌는데 중소기업은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3,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집계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지수를 보니까 제조업의 5월 BSI는 71로 전달과 같았는데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좋게 판단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네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예, 저희도 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0을 밑돌아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대기업은 77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63으로 4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요즘 구조조정의 핵심에 있죠. 이 조선과 기타 운수의 체감 경기가 많이 악화가 됐고요. 전기 장비, 석유 정제, 코크스, 뭐 이런 업종들도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석유 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유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유가 오르면서 석유 정제 마진이 좀 떨어져서 기업들이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업들의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 물론 여러 환경이 어렵겠지만 어떤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일단 뭐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지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서 뭐 내수가 반짝 좋아지긴 했는데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는 다시 부진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기업들이 좀 많은 듯하고요. 네. 여기에 최근에 몇몇 조선사와 해운사가 법정관리 신청안에 만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오늘 14일, 15일 이렇게 양일간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네. 지금 갈수록 6월 금리 인상설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른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상당하겠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FOMC에서 금리 오른다는 얘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다가 또 국제유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휘발유가 모르고 있죠. 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죠. 이 오피넷을 보니까 전국 휘발유 값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1417.95원 그리고 경유값은 1012.44원입니다. 네. 주간 단위로 보면 5월 넷째 주 서울 휘발유 값이 1,505.17원을 기록해서 지난 12월 넷째 주 이후에 5개월 만에 1,500원을 넘었는데요. 네. 경유 값은 1,286.68원으로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유가가 오르는 것은 국제 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브렌트유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5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원유시장이 상당히 공급 과잉이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원유 생산과 주구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고 또 셰일 오일을 많이 캐는 곳이죠. 이 캐나다의 앨버타 지역에서 최근에 큰 산불이 나서 이곳의 원유 생산도 한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도 최근에 뭐 정정 불안으로 좀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제 유가도 좀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국제 유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높은데 오피넷에 보면 이 다음 주 유가 예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유가 예보를 보니까 국내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유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탑뉴스 중에서 탑을 좀 골라주시죠. 오늘 탑뉴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뒷걸음질쳤다는 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주머니 사정은 좀 빡빡한데 물가는 오르니까 많은 서민들이 좀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임금이 뒷걸음질친다는 뉴스 여러분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앞서 제가 라디오도 미디어 생태계에 비하자면 개천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 서울경기 FM 94.5MHz로 듣기 어려운 분들은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예스 앱을 통해서 들을 땐 통신사에 통신비용 내게 됩니다. 그것 없이 공짜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M 라디오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대부분에 이 FM 칩이
내장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원식 의원 등에서 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FM라디오 활성화 칩 이런 지적이 돼 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이상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FM 라디오 칩이 있다라는 것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내 스마트폰 속에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칩이 있어라고 하실 텐데요. 실제로 있지만 이것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작동하는데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관련 문제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이상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미래부가 이 스마트폰 속에 잠자고 있던 FM 라디오 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이다.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저기 미래부에서 네. 아직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그 FM 라디오 수신 칩을 뭐 이렇게 그 활성화하는 거에 뭐 반대한다든지 네. 그런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공식 입장은 없다. 네.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그 저기 그 이 미래부 이제 그 관계자분을 네. 다른 그 자리에서 만나서 관련 얘기를 조금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미래부 입장은 좀 유보적이지 않은가 이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유보적인 이유가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FM 라디오가 스마트폰에서 작동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이 통신 데이터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그렇게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뭐 좀 좋은 측면이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뭐 재난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라디오 매체의 네. 어떤 콘텐츠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소비자들 또 이용자들에겐 이익일 텐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사실 자기 폰 스마트폰 속에 라디오가 있다고 하면 되게 하길 바라실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 어떤 문제들 때문이죠?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뭐 저기 우리 관계자나 관계 기관들이 한 크게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단말 제조사하고 이통사하고 방송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책 당국자들도 이제 뭐 여기 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동통신사의 어떤 그 의사결정도 상당히 좀 그 이 역할이 비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있지만 특히 통신사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에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보니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입장도 통신사의 어떤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통신사들이 그 이제 제조사 쪽에다가 그 네. 자사의 어떤 그런 그 이 폰에 들어가는 기능 같은 걸 갖다가 그 요구해서 그렇게 이제 그 공급하게 이제 뭐 그런 그 좀 관행처럼 돼 있죠. 지금 이제 네. 그 폰을 뭐 자율 판매하고 뭐 그런 제도도 도입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꼭 이동 통신사 입장에서 이 라디오가 자사 폰에 들어와서 이용자들이 그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청취하는 게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네네. 네. 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이 사실 그, 이 라디오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이 이용자, 그리고 방송사, 통신사, 뭐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방송,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 서비스를 데이터 이용을 안 하고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서 들음으로 해가지고 네. 아까 그 뭐 이용 요금의 이제 그 좀 절감 데이터 네. 요금의 절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누구나가 다 쓰게 되면서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이제 그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누구나가 이제 그 보조 배터리를 하나씩 가져다니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틈만 나면 어디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네. 라디오를 우리 그 저기 데이터 이용을 안 하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직접 수신을 하게 되면은 네네. 배터리 그 소모율이 상당히 그 줄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수분의 1에서 많게는 단말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그 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10분의 1 정도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이 방송 서비스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좀 그 이 저기 그 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폰 같은 데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도 좋고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왜 좋으냐면은 요즘 그 통신 그 이용 요금 뭐 플랜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데이터 무제한 같은 플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일정 사용 요금을 내는 이용 요금을 내는 그 가입자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방송 서비스를 스트리밍으로 받을 경우에 데이터 그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게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서 직접 수신을 하게 되면은 그 통신 주파수가 수익이, 상당히 세부가 네. 되는 겁니다. 네. 막대한 그 이 경매 대금을 주고서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통신용 주파수를 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통신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네. 즉 일방향으로 방송 제공만 하던 그런 그 라디오 서비스가 통신하고 결합이 되면서 뭐 새로운 그 비즈니스 양방향 서비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방송사 통신사는 그런 그 자원을 갖다가 절감하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전파 자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이 관리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제 사실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예. 대부분의 이 라디오 방송사들은 여전히 이제 기존의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정부도 여러 상황에서 유보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제 사실 그 뭐 공식 입장을 지금 들은 바는 없고요. 네네. 이제 저희 그 이 디지털 라디오 관계자분들이 네네. 그 이 미래부 방통위 쪽에 이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대한 그 어떤 그 좀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 좀 그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네네. 그런 그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공식 제안을 드려보고 이제 그 공식 답변도 좀 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아직 이렇게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많은 문제입니다. 뭐 오늘 지금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에 네. 따르면 뭐 미래부가 라디오 FM 수신 칩을 활성화하는 걸 포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마련하는 건데요. 지금 라디오는 네. 사실 굉장히 뭐 미디어 생태계 다양성 부문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또 아직까지 네. 여러 가지 콘텐츠적으로도 의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네. 위축됐거든요. 이런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망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향후에 어떤 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망을 이용한 라디오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이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이용을 하면서 네네. 보조적으로 이제 그런 그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는 그런 형식의 서비스죠. 네네. 그래서 예 이걸 우리 이제 뭐 하이브리드 라디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라디오는 아까 이제 제가 그 국가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점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 조금 중단이 됐는데 네네. 그거 이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 재난 경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네. 좋은 매체가 또 하나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네.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그런 그 라디오 수신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에서 그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통신사 뭐 여러 그 이용자 측면에서 다 이건 서로 다 좋은 그런 그 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들이 다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저희도 이 상황에 맞춰가면 좋을 텐데요. 이 뭐 라디오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청취자, 이용자들의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이상훈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한 주간 장바구니 물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아입니다. 이번 주 물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요, 시금치와 양배추 가격은 조금 상승한 반면에 메론, 고등어, 열무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시금치는 날이 시원해야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인데요. 네. 그래서 서늘한 기온에서는 생육이 좋지만 이런 무더운 날씨에서는 좀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날씨에는 출하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름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가격이 조금 내려간 품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요, 반대로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메론이 많이 보이시죠? 네. 예, 메론은 출하 지역이 나주에서 진천으로 확대가 되면서 나주 새주 메론 말고도 파파야나 양구 같은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량 증가로 가격은 내림세이고요. 고등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4월부터 실시한 금어기가 5월 25일부로 끝났습니다. 어획량이 좀 증가했는데 그래서 네,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무는 일조량이 증가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주산지인 남양구추나 포천 등의 경기지방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이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품목들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메론 이러니까 사실 저는 참외가 떠오르는데 제철 식품으로 참외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죠. 여름 제철 과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인데 바로 참외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참외의 노랗게 생긴 겉모습만 봐도 좀 달달한 맛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좀 돌기도 하는데 좋은 참외는 일단 색깔이 노란 것이어야 하고요. 꼭지가 싱싱하고 또 그 고유의 향이 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맛있는 만큼 건강에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외는 무엇보다 수분 함량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갈증 해소에 정말 좋은 과일이고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참외 꼭지를 말린 것은 최토제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약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좋은 참외를 싱싱하게 저장을 하려면요, 신문지나 종이 타올로 싼 후에 비닐팩에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싱싱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예, 참외 꼭지가 약이 된다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자, 그냥 뭐 깎아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좀 요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요리가 보통 가능합니까? 네, 보통 과일은 이렇게 생으로 좀 깎아 먹으시는 게 제일 수월하겠지만 참외를 이용한 요리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먼저 참외 피클이 있겠습니다. 아, 참외 피클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오이로 피클 많이 만드시는데 참외 피클은 정말 이색적인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네네. 참외 피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실 재료는요, 참외 두 개, 그리고 설탕, 소금, 식초, 그리고 물이면 준비는 끝입니다. 간단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리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피클 담을 용기를 먼저 끓는 물에 깨끗하게 좀 씻어주시면 좋고요. 네. 피클 물을 다음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주재료인 참외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 설탕 6큰술, 소금 2작은술, 식초는 150ml 정도, 물도 250ml 정도 넣으시고 냄비에 1분 30초간 끓여주십니다. 네. 그 후에는 불을 끄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완전히 식혀주고요. 참외는 양쪽 끝부분 잘라내고 2등분을 해주고 또 씨도 완전히 파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피클 크기로 길게 2등분을 해주시고요. 자를 때는 1cm 정도의 두께가 먹기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외를 병에 담고요. 식힌 피클물을 부어준 후에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예. 이 피클 만들면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는 참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우 소식 좀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한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내용 전달해드리지 않는 다른 평일에도 공사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네.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우 유구 젖소는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었고요. 네. 돼지와 닭은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우 유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만 3천 마리 정도 감소했고요. 젖소도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육 도수 감축을 진행했는데 16,000 마리 정도가 감소한 40만 9천 마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 감축된 거에 대해서 감소된 거에서 지금 정부도 비축 물량 확대 또 조기 출하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또 아이가 있거나 환자가 네, 있는 집일수록 더 한우 수요가 많은데 좀 가격이 좀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을 부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비지비 단단단 비지비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비지비.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월요일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009님, 산악이나 재난 시에 라디오 주파수는 꼭 필요합니다. 예, 라디오 정말 중요한데 정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정답은 BSI 지수입니다. 오늘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는 9233님 생수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도 활력이 나야 되고요. 개인도 활력이 나야 됩니다. 정부가 이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연 굉장히 많은데 듣고 계시겠죠? 저희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